사실 할 말이 있어서 왔어. 무슨 말이요? 놀라지 마. 전 부인이 한국에 왔어. 정말 여기까지 올 줄이야. 왜요? 무슨 일로요? 아직도 나한테 원망이 있는 것 같아. 결혼 파탄의 원인이 다 나한테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. 서로 뜻이 안 맞아서 마음이 변해서 헤어졌다고 하지 않았어요? 날 순순히 보내주진 않았지.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? 모르겠어. 그렇게 치료를 받으라고 권했는데도 전혀 노력할 생각을 안 해. 정신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었던 여자거든. 히스테릭한 데다 과대망상에 피해의식까지. 지금도 생각하면 끔찍해. 미안. 이렇게까지 나한테 신경 끼치기 싫었었는데. 걱정하지 마. 심각한 거 아니니까. 다만 혹시라도 네가 알면 충격받거나 오해할까봐. 그 여자 너 찾아오고도 남을 사람이거든. 아니다. 내가 그 자리를 막아야지. 그럴 리 없을 거야. 걱정 마. 당신은 괜찮아요? 보고 싶었어. 고작 30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는데 그 여자랑 있는 시간이 추억 같더라. 네 생각이 간절했어.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고 네가 나한테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. 이런 나한테 내가 그런 실수를, 상처를 줬다는 게 내 자신이 용서가 안 돼. 괜찮아요, 이젠. 다 지난 일이잖아요. 그래. 우리 정말 지금부터라고 생각하고 예쁘게 사랑하자. 나 믿지?